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어제 누가 봐도 정말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하루 만에 이거를 뒤집어버렸네요. 오늘 미국 시장 마감 브리핑, 미국 증시 다시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이었었죠, 벌써.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조정이 왔었고 우리 증시도 낙폭이 컸었는데 그때 아마 8월이었을 거예요, 2011년도. 이런 이 신평사에 또 이상한 조짐이 또 포착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좀 괴리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 투자에 매력이 있다라는 컬럼 내용까지 한번 오늘 이어서 가보기로 하죠. 먼저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반등 배경에 대해서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미증시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진짜 한 달 내내 올랐는데 여기서 안 빠지면 그게 이상한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이를 비웃듯이 미증시는 하루 만에 전일장의 낙폭을 바로 만회해버렸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S&P500 지수 10개 구성업종 모두가 상승을 했고 역시 반대로 어제 낙폭이 컸었던 제조, 금융, 원자재, 기술업종이 반등폭도 컸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뭐 그다지 메이저급의 기업들도 아닌데 뭐 여러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심을 부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이런 약간 과열 양상이라고 보고 이 표정도 보면 옛날에 뭐 코미디의 그 전국 1등인가요? 약간 그런 표정이고 지금 어쨌든 어닝 시즌 벌써 한 2주째, 한 3주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웬만큼의 이 실적 호조를 내놔도 심드렁하던 월가가 갑자기 실적 호조에 환호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겠습니다만 과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또 오늘 워싱턴에서 호재가 하나 있었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지난 재정절벽 상황 막판에 논란이 있었던 부채 감축안 세부 사항 중에서 시퀘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에 막대한 자동 삭감이 되는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조속한 대처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는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지수 구성기업 69%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 비록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실적 시즌의 평가는 합격점이다. 여기다가 지난 재정절벽 위기 상황 이후 워싱턴도 큰 마찰 없이 결국 부채 감축 협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사실 신용평가사 하면은 좀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유럽에서는 특히 반신평사 정서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유로존 금융위기 때 오히려 신평사가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좀 이례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세계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른 신평사들에 비해서 약간 매파적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뭐 신용등급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한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완전히 부실화돼서 사고가 터지기 직전까지 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대해서 AAA 신용등급을 부여해놓고 전혀 수정하지 않았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 50억 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50억 달러면은 뭐 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신평사의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신평사라는 거는 참 이렇게 표현하면 뭐랄까 좀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같은 그런 존재감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저 성 위에 사는 그런 신비감이 있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기득권 뭐 와스프라든가 공화당 쪽 상당히 이런 쪽하고 교감이 깊은 한마디로 슈퍼 갑의 그런 위상인데 여기를 상대로 미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소장을 한번 봤더니요. 총 128페이지 분량의 소장 내용 중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목차 바로 다음 이 소송 취지에 보니까 미 정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 같은 신용등급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신평사의 기능에 큰 오류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고요. 뭐 많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시점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2004년 9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이 같은 정황이 있다.
한 5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왜 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번 미 정부의 소송은 그 시점이 상당히 절묘하다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 지금 부채 한도가 점점 데드라인까지 차 올라오면서 진짜 숨이 막 넘어가려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미국 신용등급이 또 한 번 강등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평사 중에서 제일 좀 까칠한 S&P를 딱 찍어서 제갈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싸움이 붙어가지고 S&P가 수 틀리는데 진짜 미국 신용등급 손대자 강등하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을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죠. 달러 가치가 뭐 상승을 할까 뭐 그런 정도, 뭐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를까 뭐 이 정도 이상은 좋을 게 없는 이슈인데, 좀 이런 마찰이 좀 없었으면은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주식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과연 수익을 줄 수 있을까 좀 이런 시각이고, 요즘에 코스피 증시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좀 이런 추세가 강하죠. 이런 투심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컬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주식 투자는 여전히 흙 속의 진주라고 할 수가 있다. 글로벌 유동성, 사실 지금 누가 봐도 밀물 썰물 중에 밀물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결국 주식이더라. 그래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저런 표현이 등장했고요. 미증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지금 수급상 과매수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채권시장에 왕창 몰렸던 자금이 이제는 서서히 여기서 빠져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니 금이니 외환이니 여러 메뉴를 봐도 결국 빛나는 거는 주식이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자막으로 정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국 증시의 경우 S&P 500 지수 10년 주기로 끊어서 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PER 10배 미만에서는 9% 수익, PER 10배에서 15배가 7%, 15배에서 20배까지 가도 심지어 수익의 4.8%, 그리고 PER이 20배가 넘는 상황에서도 2.4%의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어제 기준 코스피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비율이 8.2배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10배 미만이니까 9% 정도 수익이 나야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연간 수익률 9%는 글쎄요. 좋게 말해서 좀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랄까 좀 심심하다고 할까요? 좀 이런 느낌이 좀 없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한 뭔가 좀 수를 내야 되는지 이런 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수요일장 우리 증시, 사실 미증시하고 우리 증시 계속 디커플링이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가 좀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제가 헛된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아니었었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반등한 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 반등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MSCI 한국지수에서는요, 일단 외국인들 더 이상 팔지는 않는 것으로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을 얘기하고 있고, 뭐 보시는 대로 약간 좀 외국인이 좀 더 사주는, 지금 뭐 너무 한국 주식 비중이 적다는 거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정도의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